네, 안녕하십니까. 황상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대전광역시 관평동에 돼지고기찌개인데 약간 짜그리식으로 국물이 많지 않고 짜그리식으로 약간 졸여서 먹는 그런 맛있는 돼지찌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러 지금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 중인데 곧 도착해서 생생한 그 맛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사후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대사후TV에 있는 자동차 리뷰도 사랑해 주시고 이런 맛집 리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천만큼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집에 왔는데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맛있는 돼지고기들이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베이스의 김치찌개입니다. 라면사리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부대찌개와는 차별화되어 있어요. 보글보글 끓는 거 보이고 계시고요. 기본적인 밑반찬들 보고 계신데 사람 수에 맞게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고기는 이 깻잎으로 싸서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겠죠? 자, 잠시 후에 먹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기대해 주십시오. 네, 황장군의 먹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온 계란 후라이 보이세요? 계란 후라이? 이 계란 후라이를 한 번에 원샷 할게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고기를 먹어볼게요. 고기를. 이걸 깻잎에 싸서 먹어야 돼. 깻잎이요, 깻잎. 자, 이런 식으로. 원따봉, 뚝따봉, 쌍따봉. 네, 방금 맛있게 돼지 짜그리 찌개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짜그리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찌개는 찌개인데 국물이 많은 찌개가 아니라 거의 국물이 쫄아서 나오는 일종의 짜그리 찌개예요. 라면 사리도 있었고 안에 돼지고기들이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특히 그 돼지고기는 그 깻잎에 이렇게 싸서 먹는 건데 정말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대사후TV 사랑해 주시고요. 대사후TV에 있는 두 양대산맥 맛집 리뷰와 자동차 리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콘텐츠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가 2시간간 찾아오고 10시에 클로징하는 실방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매일 색다른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대사후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3천만큼 사랑합니다.